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먼 고르먼 생활 일본어 시간입니다. 사랑 씨, 네. 혹시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스테이크를 너무 좋아해요. 생각만 해도 맛있지 않나요? 네, 행복해 보이네요. 네, 이 시간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선생, 한국 요리는 好きですか? 네, 好きですよ. 肉と魚どちらが好きですか? 魚料理が好きです。 아, そうですか。 아, でも辛いものはちょっと苦手です。 아.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한국 요리는 好きですか? 한국 음식은 좋아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한국 음식, 한국 요리는 한국 요리입니다.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好きですか? 라고 말하면 되는데요. 한국 음식은 좋아합니까? 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무엇무엇은이라는 조사, 와를 넣어서 한국 요리와 好きですか?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사랑씨, 네. 저한테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 한국 요리는 好きですか? 오, 잘하네요. 한번 더. 선생, 한국 요리는 好きですか? 한번 연습해볼까요? 한국 요리는 好きですか? 한국 요리는 好きですか? 선생, 한국 요리는 好きですか? はい、好きです。おー。두번째표현입니다。肉と魚、どちらが好きですか?고기와생선、어느쪽을좋아합니까?라는문장입니다。고기는肉、생선은魚입니다。고기와생선이라고말할때는、조사、と、를가운데넣어서、肉と魚라고하시면됩니다。어느쪽을좋아합니까?라고물어볼때는どちらが好きですか?라고말하면되는데요.好きですか?는첫번째문장에서배웠습니다.여기에어느쪽을,どちらが를추가해서どちらが好きですか?이렇게하시면되겠습니다.여기서유의해야할점은조사입니다.보통조사무엇무엇을에는오를사용하는데요.好きです의경우에는오대신가를사용해서뭐뭐가好きです뭐뭐가好きですか이런식으로문장을만듭니다.그럼조사에유의하면서고기와생선어느쪽을좋아합니까?라고한번말해보세요.네.肉と魚どちらが好きですか?오,괜찮네요.한번더.肉と魚どちらが好きですか?그럼한번연습해볼까요?肉と魚どちらが好きですか?肉と魚どちらが好きですか?肉と魚どちらが好きですか?네,완벽해요. 세번째표현입니다.魚料理が好きです.생선요리를좋아합니다라는의미입니다.魚料理、생선요리입니다。여기에무엇무엇을좋아합니다가好きです를붙여서魚料理が好きです。생선요리를좋아합니다라고말할수있습니다。그렇다면고기요리를좋아합니다라면어떻게될까요?고기는아까肉였죠?그래서고기요리는肉料理가되겠습니다.고기요리를좋아합니다는肉料理が好きです이렇게됩니다.그럼제가어떤요리를좋아하는지물어볼테니까사랑씨가대답해보세요.네.肉と魚どちらが好きですか?肉料理が好きです.오,정말좋아하시죠? 스테이크좋아한다고했으니까. 네.그럼한번더발음해볼까요?네.肉料理が好きです.
그럼 세 번째 문장. 생선 요리를 좋아합니다. 함께 연습해 보시죠. 魚料理が好きです。 肉料理が好きです。 네, 잘하셨습니다. 네 번째 표현입니다. 辛いものはちょっと苦手です。 매운 것은 잘 못 먹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매운 것, 매운 음식은 辛いもの입니다. 여기에 무엇무엇은이라는 조사, 와를 붙이면 辛いものは, 매운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못 먹습니다는 ちょっと苦手です.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문장을 다 이으면 辛いものはちょっと苦手です. 이렇게 되겠습니다. 혹시 사란 씨는 매운 것은 잘 먹어요? 아니요. 저는 매운 건 잘 못 먹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럼 이 문장이 딱이겠네요. 오. 매운 것은 잘 못 먹습니다. 라고 한번 말해보시죠. 辛いものはちょっと苦手です. 오, 좋아요. 한번 더. 辛いものはちょっと苦手です. 그럼 네 번째 문장도 함께 연습해 보시죠. 辛いものはちょっと苦手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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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 학습한 네 가지 표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한국 음식은 좋아합니까? 였는데요. 일본어로 하면 그렇죠. 한국 요리와 스키데스카? 두 번째 문장입니다. 고기와 생선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네, 肉と魚どちらが好きですか? 肉と魚どちらが好きですか? 세 번째 문장, 생선 요리를 좋아합니다는요? 네, 魚料理が好きです。 마지막 문장은 매운 것은 잘 못 먹습니다. 였습니다. 네, 辛いものはちょっと苦手です。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선생, 한국 요리와 스키데스카? 하이, 스키데스요. 肉と魚どちらが好きですか? 魚料理が好きです。 아, そうですか。 아, でも辛いものはちょっと苦手です。 아. 마지막으로 오늘의 플러스 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음식을 일본어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주도 하면 흑돼지죠. 흑돼지는 일본어로 구로부타입니다. 흑돼지 구이는 구로부타노 야키니쿠라고 하는데요. 가운데에 조사 위에 해당하는 노를 넣어서 구로부타노 야키니쿠 이렇게 말합니다. 현도 음식이면 갈치조림도 빠질 수 없죠. 갈치는 다치우오입니다. 생선조림은 니츠케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다치우오노 니츠케라고 하면 갈치조림입니다. 오늘 배운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식을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요나라! 배움원 걸음원 생활 일본어. 오늘은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는 표현을 배웠는데요.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한국 요리와 스키데스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どちらが好きですか?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생선 요리를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